미세먼지가 물러가고 다시 추워집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보통 수준의 공기질을 회복하겠지만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 춥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곽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서풍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부터 수도권 미세먼지는 거의 사라져 맑은 대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부 내륙과 남부 지방은 수도권에서 밀려온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로 대기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이마저도 다 사라지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목요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전일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져 아침 기온이 5도를 밑돌겠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도 15도 안팎에 머무르면서 춥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원 산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일부 지역에는 오늘 밤 11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관령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 철원 영하 2도, 동두천, 세종 1도, 서울 4도 등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의 분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추위는 금요일인 모레까지 계속된 뒤 조금씩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이후 11월의 첫날인 일요일과 둘째 날인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TBS 곽자연입니다.